어느 곳이든 개발지구로 묶이게 되면 재산권이 제한됩니다. 특히 개발 여부가 불투명한 지역이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확연해지게 마련이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 개발에서 제외된 충주경제자유구역의 나머지 절반에 대해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충주의 한 농촌마을. 어차피 개발될 땅이라며 내 땅에 창고 하나 짓지 못합니다. 농로 포장 등 지자체의 공공시설 지원도 2년 넘게 제외된 상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부동산 처분도 쉽지 않습니다. 비행안전구역이라 개발 면적에서 빠졌는데도 법적 지정구역이라 규제는 똑같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안 할 거면 빨리 풀라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합니다. 오토플러스 지정 지역 내에는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천지구에도 지금 빠진 부분이라도 그럼 해제를 해주던가. 하지도 않을 개발 예정지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받는 곳은 에코폴리스 애초 면적의 절반인 2제곱킬로미터.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말을 아꼈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정 해제 입장을 이제야 공식화했습니다. 10월에 저 산업자원부에 그 지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올리면은 그 내년 1월쯤에는 이제 승인이 될 겁니다. 이제. 제천에서도 첫 삽도 못 든 대규모 민자 개발을 위해 530만 제곱미터를 8년 동안 묶어놨다가 해제 이후 아무 보상도 하지 않는 등 성급한 지구 지정에 민원이 잇따르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부에선 에코폴리스 제척 구간을 대체할 다른 부지를 물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